우와, 엄청 밝다. 나 이제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찍어. 엄마 여기 있어. 보이면 어때? 부끄럽나? 네. 나도 엄마 앞에서 하려니까 부끄럽다. 모르는데. 아 그래도. 안녕하세요, 갈릭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거고 자연광. 대박. 오늘 그냥 할 건데 약간 상큼한 느낌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묶고 그리고 저의 새로운 집입니다. 룸투어는 좀 정리하고 예쁘게 꾸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짠! 첫 번째로 쓸 제품! 저 요새 그 땡큐 파머스 선 에센스랑 요시에무라랑 섞어서 쓰는 거 좋아해요. 더 라이트 버브 파운데이션처럼 촉촉한 피부 표현은 아니어서 약간 촉촉한 거랑 섞어서 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둘 조합이 괜찮아요. 이거는 베카 시머링 스킨 퍼펙터인데 얘랑도 섞어서 써봤는데 요 두 개의 조합이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나? 지금은 1시거든요. 오후 1시. 제가 원래 전집에서는 딱 아침에만 촬영을 할 수 있고 오후가 되면은 어두워져서 촬영을 못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오후에 그 햇빛이 더 잘 받아요. 그 남은 거는 목에도 조금 해줄게요. 얘가 좀 밝으니까. 여기가 되게 빛을 잘 받으니까 어디에 컨실러를 해야 될지 딱 보여서 좋네요. 로션? 로션 여기. 일단 이거 토너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고 이건 아이크림이야. 아니요. 아 요새 여기랑 뭐 나가지고 여기랑 컨실러를 살짝 올려놔. 오. 이번에 써볼 아이 제품은 바비브라운에서 선물 보내준 제품들인데요. 요 두 개는 틱 섀도우고 요거는 새로 나온 아이라이너라고 하더라고요. 바비브라운 스틱 섀도우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약간 비싸가지고 근데 이거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되게 예뻐요. 이거는 골든 핑크. 애교살을 발라주기 엄청 좋은 색이고 이것만 무슨 색일까? 여보 약간 피치색인가? 약간 피치? 약간 피치색 골든핑크긴 한데 약간 피치색이 도는 되게 반짝거려가지고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쁘고 얘는 샌드듄이라는 색인데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데일리 음영 섀도우 색이에요. 얘도 약간 피치색이 섞인 브라운이지? 약간 피치색 섞인 브라운. 그리고 얘네가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이게 딱 굳고 나면은 잘 안 움직이고 되게 지속력도 좋더라고요. 요 골든핑크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오 더 바르면 조금 더 진해져요. 눈두덩이도 아 이제 화면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Sorry.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때까지 색깔 잘못 보여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색이고 그 다음에는 샌드 던 색깔로 여기 저를 이쪽에 이렇게 엄마가 지금 카메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예쁘죠? 붉은기가 많이 없어서 쉐이딩용으로 쳐도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아, 네네. 오, 엄마 이 코 엄청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눈썹은 네이처 리퍼블릭 피나 토스트 브러쉬는 에코 트위즈 바비 브라운 이번에 새로 나온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인하고 색깔은 블랙 초콜릿이라고 아주 블랙은 아닌데 되게 진한 고동색? 요런 색입니다. 얘는 정말 잘 번지지 않아서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이는 눈이어가지고 눈 끝에만 살짝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이번에 엄마가 엄마 어디서 샀지? 제주도 면세. 제주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로레알 더블 익스텐션 마스카라고요. 여기 하얀 거는 아마 그 뭐지? 프라이머 더 길게 해주는 그 부분이랑 요거 있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군. 오, 이게 마를 동안 블러쉬를 해볼 거고 블러쉬는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할 거예요. 아까 여기 해놨던 컨실러도 눌러줄게요. 립스틱은 에뛰드의 꿈꾸는 차이나 이거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어머! 찍혔구만. 이런 말린 장미? 요런 말린 장미 색이에요. 오호 예쁘거든. 아 이거 그래 되게 촉촉해서 집에서 립밤을 못 찾았었는데 립밤 잃어버린 날 계속 그냥 이거 바르고 있었어요. 요런 색.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웬만큼 마른 것 같아가지고 이거 검은색으로 마스카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스카라 부을 때 컬링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컬이 그렇게 예쁘게 올라가진 않고 여기 덜 발렸군.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자연스러운 컬링이라기보다는 좀 뭉치는 편인데 굉장히 진하게 올라가긴 하네요. 몇 번 더 써봐야 할 것 같은데
언더는 확실히 더 예뻐요. 언더는 뭔가 되게 길어 보이고 입술 마음에 드는데 그라데이션으로 하면 조금 약간 이거는 캐트리스? 아, 에센스 립스틱이고 매트한 거고 6번이거든요. 요런 빨강이에요. 약간 더 붉은색을 가미해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요 애교살에 바른 요 섀도우랑 이 립 조합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요 색깔 진짜 쓸데 많아서 그리고 요 4,000원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